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일단 그랜드마스터 6분과 마스터 2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이번 판은 뭔가 여눈 다이애나 끌리지 않아요? 여눈 다이애나? 바로 뺏겼으니까 장갑, 또 뺏겼으니까 항상 남는 건 저는 이두 가지죠. 안 먹겠습니다. 자, 음전자가 먹어졌고요. 일단 올려줍니다. 자, 과연 첫 번째 템은 지팡이 괜찮죠? 일단 요렇게 떠줬는데 결투가 쪽이 잘 떴네요. 이러면 그냥 결투가 쪽을 사볼게요. 대검 앨리스 일단 광신도 쪽도 봐주면서 가자구요. 그죠? 자, 3원 그냥 남는 돈으로 다 사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떠줬는데 진짜 최악이에요. 선봤자도 없는데 이렇게 상관없는 시너지들만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나온다? 이미 끝났단 소린데 일단 여기서 풀어 나가려면 레벨업을 눌러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선봤자가 지금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2-2코짜리 선봤자를 노려주는 거죠. 아, 뭐 사냐 이거, 살게 없는데. 요렇게 가자, 일단. 요렇게 가. 야소 한 마리인데 뭔가 질것 같은 느낌이야. 아, 이겼다, 이거. 그래도 70기 연속으로 계속 걸고, 또 걸면은 반지죠. 그래도 페어 일단 베인 사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하필 뜬게 달빛 아펠리오스.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요? 뭐 느낌은 오는데? 템도 뭐 나쁘어 보이지만은 않아요. 요거 일단 사보긴 해보자. 그래도 사보고 일단 요렇게 갑시다. 너무 약한데?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솔직히 이제 달빛은 한물 가서 그냥 팔아버릴게요. 괜히 샀어요. 요거 진짜 잘못 샀다. 하면 안 되는 걸 사버렸는데 좀 늦었죠? 요거는 오랩대 3코짜리 선발자 노리자. 이번에 다시 3코짜리 좋은 거 떠야 이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그나마 좋은 캐넨 넣고 마무리. 오케이, 캐넨 궁한 번도 못 쓰고 죽었습니다. 이제 3코짜리 선발자 좋은 거 뜨면 역전 가능해요. 자, 여기서는 일단 아빠? 아빠 먹고 수호 천사 노리자. 이거 킨드레드 쓸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선바짜로 떴어야 되는데 이거나. 이거 선바짜로 뜰 가능성도 있었던 거거든요. 아직 한번 남았으니까 좀더 기다려보고 여기서는 이제 요거 카리나는 안쓸거 같고요. 차라리 요거 두 마리 사서 요거 각을 봐줄게요. 오케이, 많이 잡았어. 이제 3코짜리 뜨면 됩니다. 3코짜리. 3코짜리 좋은 게 떠야 돼. 안 뜨네. 뭐 걸렸나? 잠깐만. 차라리 캐넨 같은 거 떠서 캐넨각을 노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1, 2, 3. 요거 쓰고. 얘 팔지는 말고 일단 이렇게 가자. 요거 그리고 수호천사 하나 만들게요. 아, 나이스. 일단 만들어졌고 징크스는 팔자. 얘도 팔까? 얘도 팔.. 아, 얘 팔기 싫어. 안 팔아 이제. 광신도도 노려줄 거야. 낫배드예요, 낫배드. 일단 잡아. 아빠가 또 떴다고? 백화림, 애닌 안 써, 애닌 안 쓰고, 장갑? 일단 복원 만들고 빌드업 할것 같은데요? 어? 진짜 떴다.
저거 하나니까 팔자 지금은. 얘 삼성작 보긴 할 건데 일단 얘로 쓰는 게 더 좋으니까. 보건도 줘. 그리고 귀감 싹 섞어주면서. 요렇게 가자. 사귀감, 삼광신도. 팔아. 일단 지금 잊어보는 것도 중요해서. 자, 보여줘, 캐는. 요거 캐는 삼성보는 100할게요. 일단 광신도 섞어줄 수 있으면 섞어주고, 귀감이랑 광신도 섞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조합 짜볼게요. 충분히 쎄. 오케이, 광신, 오, 캐는 잘 떠. 일단 레벨업 해줄 거고요. 자, 여기서 뭘 넣냐. 그냥 캐넨 한 마리 더 넣자. 오케이, 요렇게 갈게요. 와, 충분히 쎄. 여기에 인피까지 줘볼까? 일단 지금은 얘네 팔죠? 얘네 지금 이전 관리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팔자. 오, 왜 이렇게 잘 뜨냐? 무조건 이거잖아 일단. 삼광신도. 요게 제일 깔끔해. 이거 자르바는 팔죠? 뭐 육비감까지 섞을 건 아니기 때문에 파는 게 맞습니다. 오, 왜 이렇게 아파요. 오, 나이스. 요거 그리고 베인도 하나 사볼게요. 나중에 혹시 뭐 황혼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 쪽 명사수를 좀 생각을 해준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죠? 지팡이 하나 더. 오케이. 카타리나 필요 없고, 얘 앨리스 2성 빨리 되면 일단 좋고, 얘 팔고, 사줄 거 없어요. 이거 그냥 주겠습니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자, 보여줘, 캐넨. 딩. 진짜 세죠? 일단 캐넨 3성 찍으면은 이거 딜이, 1350이야 확실히 늘어나요. 그죠? 모르가나? 모르가나가 어울릴까?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죠? 이건 안 사도록 할 거고요. 뭐 다른 거 필요한가? 딱 보세요. 지금 광신도랑 귀감을 좀 섞어줄 생각인데 어울리는 게 단 한 개도 안 보이죠. 그나마 귀감인데 이건 어차피 사귀감 지금 받고 있어서 딱히 쓸모 없어 보이고, 요거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됩니다. 와, 이게 이렇게 뭉쳐오는 근접 애들이 많으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봤는데 너무 좋아. 아, 광신도도 잘 떠주네. 잠깐만요. 나중에 요거 라지르로 바꾼다 생각하고 좀 사기감에 삼광신도에 좀 이쁘게 맞춰줄 것 같긴 한데, 지금 육광신도를 넣을 수 있을까? 레벨업 하고 1 8레벨에 육광신도 가능하네. 쓰레쉬 빼고. 그죠? 연운? 어? 잠깐만, 뭐야. 20개? 할리스타 2성, 일단 요걸 바꿔. 그런 다음에 결투가 넣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리롤 한 번만 살짝 해볼까요? 살짝. 진짜 마지막 살짝. 뭐 이렇게 이런 게 또, 잠깐만. 좀 안 되는데? 아, 결국 돈 다 썼네. 진도 넣어보자. 진도 넣어보고. 이거 돈 모아야 되거든요. 자, 돈 모아볼게요. 블루는 웬만하면 시오페야. 이건 뭐 만들지? 해장군 신성법. 가장 좋았던 게 차라리 캐낸 황혼을 만드는 거라 아까 좀 이혼 만들기 좀 어려졌던 거였거든요. 이거 도박을 노려볼까요? 도박. 삼성 만들 때 수호천사 빠지더라도 황혼 넣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세주하니? 요거는 캐넨 사는 사람 있나 볼게요. 캐넨 없죠. 이러면 삼성 무조건 볼 수 있고요. 이 상태로 좀만 더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이게 그래도 삼성되면 수호천사가 그렇게까지 필요 있진 않겠죠?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단 황혼을 넣어주면서 황혼 넣고 요거 세 가지는 좀 도박으로 넣어볼게요. 삼성 만들 때 이게 만약에 황혼이 된다면. 근데 잘 뜬단 말이야. 황혼 사기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캐넨 키우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지금 카시를 넣고 차라리 블루를 주자. 블루 줄게요. 와 설마 이겨 진짜 이거? 설마 어? 아 까비 이겼나? 이긴 것 같은데? 리븐 있어서? 나이스. 좋아요. 요거 이자는 진 안 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캐넨 끝까지 쓴다면? 진 쓰지 말고 그냥 6황혼 정도의 사기감 이렇게 섞어서 캐넨 캐리로 가자. 자, 황혼 일단 먹어볼게요. 아 요거 황혼을 지금 누구 주지? 일단 만들 거거든요. 만들 건데 얘를 못 주잖아. 일단 얘? 얘 끝까지 안 쓸 거거든요. 잠깐만 좀 더 좋을 만한 애 없나? 일단 줘 그냥. 일단 사황혼 맞출게요. 그리고 요거 방금 봤는데 아트록스 있어야겠다. 아트록스 있어야 좋은 게 이제 아트록스가 끌어와서 이 캐넨 궁각이 좀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아리덱은 웬만하면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일단 요렇게 떠줬는데 또 필요한 건 없고 요거는 아 요게 더 낫겠는데? 잠깐만 아 요걸 뺄 수 없잖아 블루 넣었는데. 잠깐만요 일단 얘로 좀만 쓰다. 이거 진 아까 괜히 팔았다. 그냥 진 올릴걸 그죠? 와 이거 삼성되면 진짜 끝나겠다. 오케이 일단 좋아요. 지금 저도 돼. 여기가 쎄. 지금 여기가 쎄. 아 캐넨 안 떠주나? 일단 캐넨 있나 볼게요. 또 캐넨 없으면 진짜 좋은 거고. 근데 원거리 딜러가 좀 이번 판은 많네요. 워익이 많이 없고 워익 2명? 양호 캐넨 쓰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 최소 순방은 한 것 같습니다. 어? 어? 뭐야 닉고? 어 뭐야 아 미쳤는데? 잠시만요. 야, 팔레 찍고 돌리자. 어차피 찾을 것 같아. 조금만 돌려보고 일단 캐넨 한 마리 더. 또 올라가네. 요거는 리븐 줍시다. 어차피 4황혼 6황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리븐 주는 게 맞아 보여요. 여긴 이겨야지 진짜 아닌가? 이거는 이제 잠깐만 이거 복원이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베스트는 수호천사 복원 황혼이거든요? 70%인가? 황혼 넣고 도박하자.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자 리롤 해볼게요. 빨리 찾고 해보자. 하나만 캐넨 그렇지. 자 도박 갑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하면 도박 되거든요? 수호천사만 들어가라. 나빼드. 나쁘지 않아. 차라리 이거 얘 주자. 얘도 진짜 좋거든요? 뭐야 왜 이렇게 비어. 일단 여기에 그 릴리아까지 들어가면 시너진 진짜 이쁜데 그랩 찍고 릴리아 신비 넣으면 되겠는데? 걔는 삼성이 궁수면 그냥 다 죽어. 근데 뭔가 좀 애매하다. 떴다 일단. 오마이갓. 아지르 떴다. 이러면 그냥 바꾸죠. 이거 광신도 빼더라도 아지르가 무조건 더 좋아. 무조건 더 좋아.
아니면 차라리 지금 요렇게 쓰는 게 더 낫겠다. 요렇게 쓰고 얘가 지키고 얘는 얘 진 지키고 병사 약간 어그로 풀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오케이 요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황혼 받은 카시도 진짜 세거든요. 그렇지 아트가 끌어오면서 요런 콤보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게이판 느낌 좋아. 자 저는 여기서 그냥 릴리아 챔피언만 보고 가져갈 거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일단 좋아요. 릴리아 이러면 6강원 바로 되죠. 오 좋아 좋아. 누구 빼야 돼. 예 맞지. 이러고 구랩 그냥 천천히 가서 그냥 그 뭐냐 질리언 넣으면 진짜 조합 깔끔하거든요. 그대로 일단 갈 거고 요거는 이대로 그냥 돈 모을 거예요. 돈 모아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상대는 너무 세 보이는데 일단 삼형사수 삼성 징크스입니다. 너무 아프다. 빨리 파고 들어가. 케넨 들어가. 그래서 궁 한 번만 쓰면 이기긴 하는데 궁 못 쓸 것 같아요. 그죠? 시식이 먹이고 궁 쓰면 이긴다. 아깝이 케넨이 이런 원거리 근거리 상대로는 좋은데 원거리한테 좀 힘들어서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립은 이성 빨리 찍으면 좋고 삼성은 웬만해서 이제 안 볼 거고 그냥 이성만 빨리 본 다음에 구레벨 질리언 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 드디어 육진성 한번 워익 해보겠습니다. 아 참 이거 좀 아닌데? 어? 이신이 케넨 차면 좀 문제 있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다른 애 찼어요. 뭐야 내가 지는데? 어 뭐지? 원래 이렇게 지나요? 템이 별로라 그런가? 라바돈 라바돈 좋아. 그리고 솔직히 이거 2호는 필요 없는데 그냥 리븐한테 주는 게 좀 더 좋긴 한데 이거 초반에 만들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이거 차라리 그냥 케넨한테 복원 주면서 쓰면서 진한테 황혼 주고 하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지금 이게 왜 좋냐면 케넨은 그냥 삼성 복원인 상태로 세고 진도 그냥 황혼 넣은 상태로 센 거라서 그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68 라바돈을 다시 해주고 싶은데 리롤 좀만 해볼까요? 좀만? 얘네 이성만 치고 그랩 가죠. 이거 못 버틸 것 같아 내 생각. 얘네만 빨리 찍자. 어 얘네 안 쓰는 애들인데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좀 이상한데? 맞아? 이러면 카시 주자 이거. 자 카시야 먹어. 팔고 팔고. 얘네 근데 너무 안 떴다. 솔직히 여기서 두 개는 뜰 줄 알았거든요? 네, 한 마리 떴네. 얘들아, 제발, 들어와, 일로. 그렇지. 어, 나이스. 어? 바비. 이거 못 버티죠? 이거 다 돌릴게요. 얘네 많이 쓰나? 2판 많이 쓰는 거 못 봤는데, 잠깐만 돌려. 기감을 빼고 열 넣는다? 사기가 마지르. 기감이 좋아 보이는데? 저는 기감이 지금 좋아 보여요. 그냥 이거 쓸게요. 이걸 뺀다 치면은 이제 그냥 이거 아트 빼고 쓰는 건데 아트는 캐넨 궁 효율이 좋아서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뺄 게 없어요. 그죠? 자, 내 캐넨 궁 쓰자 이쁘게. 이번엔 앞라인 확실히 달라가지고 잘 버텨주죠. 오케이 한번 버티고 이제 다 찾아주면 끝. 근데 이판 진이랑 아지르랑 또 뭐지? 요런 것만 뜨면 좋겠다. 근데 아까 너무 안 떠져서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제 잘 떠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가 진짜야. 자, 상대
신성조합인데 여긴 좀 잡조합 같은데? 잡조합은 이기기 쉽지 않나? 이게 뭔 조합이죠? 여기 같은데? 신성, 신비, 귀감 잡조합은 웬만하면 무조건 이기죠. 요거 템을 남는 템 있나? 없네? 원? 원 하나 먹자. 자, 요거 돌려서 찾아볼게요. 이제 곧 끝나요. 9번 안에 끝날 것 같아. 마지르 나이스. 요것도 나이스. 잘 돌렸죠? 요거는 아트 주고 좀 빨리 끌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트 주고 박스 치자. 얘는 메뉴에 놓고 아트 여기 다시 여기 이런 식으로 가자. 아 이것도 빼야 되는데 요거 병사 이것도 빼야 됩니다. 근데 이거 리신이 어그로 끌어줘서 다행이다. 아트록스 왜 여기까지 가냐? 그렇지. 감각 좋았어. 여기 못 이기는데? 여기 못 이기네요. 자 릴리아 어차피 못 싸. 어차피 못 싸. 요거는 이제 암살자 만나겠죠? 여기 만났으니까 그거 믿고 박스 배치 진짜 치면 끝납니다. 박스 치고 헤넨을 좀 아래 둬야겠다. 그래야 이거 안 날라가. 여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면 베인 때문에 좀 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아예 안 나갔어. 나이스. 이게 오히려 더 좋아. 끌고 왔죠? 헤넨 군각. 아 죽어. 아 잠깐만 이거 왜 밀어. 나이스. 암살찬 너무 쉬워. 자 이제 여기랑 싸우는데 여기는 박스 안 칠게요. 박스 치지 말고 캐넨 그냥 앞쪽에 보내고 이거 궁각 이쁘게 만들기만 해도 될 것 같고 이거 박스 치면 럭스 보건보건이라 그냥 다 죽거든요. 이거 일단 다 찼다. 왜 삼성 보는 거 있나? 찾을 건 다 찾았는데 요거 그냥 얘주자. 그냥 빨리 끌고 오라고 해주고 요렇게. 아 요거 왼쪽에 놔야 되는데 아트가 바로 끌고 오죠. 이거 페이지만 봐라. 응? 끌고 와 제발. 끌고 와. 아, 너무 세다. 근데 신성 말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좋은 소식, 이제 신성 너프 된다고 하니까 원래는 제가 1등이었어요 신성 너프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죠? 일단 요런 덱이 있다는 거, 귀감 쓰면서 캐넨 귀감이 빨리 떠졌다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일단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